자, 이산하고 수바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47페이지부터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군객 시설과 공동군데요. 오늘 국토기법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반 시설한 게 있는데요. 기반 시설이 그 종류가 50여 가지 넘죠. 거기 기반 시설 해가지고 기반 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기반 시설 딱줄거 보세요. 가로 1번. 1번에 딱줄 거였다면 5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놓으세요. 5페이지. 그때 기반시설은 5페이지 있는데요. 이 기반시설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한 기반시설, 예컨대 도로, 공원, 광장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의 토지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려 한다. 공원 설치를 하려 한다. 광장 설치를 하려 한다. 도로 설치를 하려 한다. 그럴 때는 원칙은 계획적으로 그 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그 위치를 결정합니다. 이때 이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할까요? 바로 도시 군가익을 하죠. 이때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결정하기까지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을 하기 앞서서 미리 그 위치에 공원, 광장, 도를 입지시킨 것이 합당한가라고 미리 계획을 만들기 앞서서 조사를 하죠, 조사. 그걸 기초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 끝나면 주민 의견 청취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면 지방의 의견 청취해서 계획을 위반합니다. 이반권자 우리가 공부했죠. 이반권자는 여기 보세요. 이 부지가 여기 봐보세요. 이 도시 하면 다섯 가지 도시가 떠올라야 돼요. 특별시 여기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여기에서 하게 되면 도시란 말 써요. 명칭을. 그리고 팔도 군쪽에서 하면 군이란 말 쓰죠. 그래서 도시 군가로 한 만큼 이 도시는 특광특도 시를 말하고 군 이런 지역에서 각각 그 장들이 자기 지역에서 계획을 위반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가. 그리고 이때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이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쪽 장과 미리 협의해서 바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할 절차가 하면 되는데 만약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지역이 같은 도면 도의사가 위반할지를 지정고시하고 둘 이상의 시도액을 쳤으면 국토교통부장이 위반할지를 지정고시합니다. 그리고 이걸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위반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액을 쳐서 위반할 때는 도의사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반권자는 이같이 9명 있죠. 위반해서 최종 공원, 광장, 도로 설치할 장소다라고 결정할 때는 미리 협의 걸치고 심의 걸치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시랍니다.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결정할 때 결정권자가 있는데 결정할 때 여기 위반했던 자중 국장이 위반했다. 그러면 국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고시하고 여기 다섯 명 자기가 위반했다면 자기들이 직접 결정고시하죠. 이 다섯 명을 약조로 뭐라고 그래요? 광역자치단체장 다섯 명을 약조로 시도사라 하죠. 뭐라 한다? 시도의사.
시도사는 자기들이 입안해가지고 직접 결정무시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시중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뭐라 할까? 대도시. 그래,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하는데 대도시에서 대도시장이 입안했다면 그 자는 자기가 직접 결정무시합니다. 그런데 50만 안 된다. 50만은 시장 그리고 군수는요. 바로 자기 지역에서 입안만 하지 최종 결정권한이었기 때문에 바로 도의사님한테 결정 신청하면 도의사님이 협약을 주고 힘을 써 결정을 하는데 이 관계를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오시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그래. 그래서 결정은 또 고시는 이네들만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결정고시하고 나서 바로 효력이 발생할까요? 지용되면 고시를 해야 될까요? 그래. 지용됐다가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한 토지경계가 여기까지다 라고 지용됐다 자세히 밝힌 도면인 지용되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해야 돼요. 지용되면. 이걸 지용대면을 작성해서 고시한 날 마침내 효력 발생합니다. 이날 이 결정은 효력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원 설치부지로 확정됐다. 광장 도로 공원 설치부지로 확정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이라고 도시 군관리계 결정고시는 달라요. 알겠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기반시설 중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고시한 시설,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이제 뭐라고 하냐?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에 편입된 땅이 있다. 여기. 이 땅의 소유자들은 소유권은 박탈당하지 않게 되지만 이 결정 고시에 있게 되면 이때부터는 개발행위는 제한받습니다. 개발행위 대표로 건축물 건축 허가 안 되니까 할 수 없고 공작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 제한이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와 같은 도시군가로 꼭 결정해서 설치해야 될까요? 외해도 있을까요? 외해 있어. 2번이 그겁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땅 확보해서 이게 바로 그 시설을 설치할 것이다라고 바로 설치해도 돼요. 그게 2번입니다. 다음의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데 주차장 같은 거. 그래, 이 주차장 같은 것은 이렇게 땅 확보했다 여기다 그러면 주차장 땅 확보해서 바로 설치하면 돼요.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할 필요 없어. 이런 절차 하려면 엄청난 행정력, 행정비용,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차장은 땅 확보해서 바로 설치해도 합법적이다. 또 자동차 검사시설 같은 거 그리고 건설기의 검사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바로 땅 확보해서 바로 설치해도 돼요. 여기 보면 또 어떤 것도 그러냐. 공공청사, 방송통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사시설, 종합우리시설, 폐차장, 공원 안의 기반시설, 방화설비,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마지막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고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할 것들을 막무가내 설치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돼서 1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합니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도시군계획시설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하는 기준 또 설치 기준 구조 기준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기준은 누가 정한다? 무엇으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한 명령, 이걸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국토교법상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기준, 여러 가지 구역의 지정기준,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직접 정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장관한 말 빼고 령. 그래서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대통령 정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것만 주의하시고 동그라미 2번 도시군객수를 바로 공중에서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밑에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해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 이 따로 법률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치법으로 정한다. 그럼 틀립니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아직 입법에서 그 따로 법률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거기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어치 등의 보상 법률로 정함에 따른다. 그럼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반설 중에서도 공동으로는 별도로 또 함께 나오니까 거기다 시험에 나올 걸 칠해놨습니다. 공동구. 공동구 하면 지하 매설물을 지하에다 수용하기 위해서 함께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에다 설치해놓고 있는 시설물이 기반설인데 이 그것도 기반설이면서 기반설 중에서도 유통공업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도로 밑에 이렇게 터널처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터널처럼. 그래서 이 안에 다 전선로, 그 다음에 수도관, 중수도관, 통신, 그 선로, 그 다음에 그 열수송관, 쓰레기수송관, 이런 것들을 공동 수용해 나가도록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 공동구를 앞으로 설치를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어떠한 사업장이면 이 안에서 사업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 나가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느냐. 여기가 지금 신도시 만들려고는 도시법상 도시법으로 지정된 지역, 정비법상 정비사발요구권은 정비교육, 택지발주구로서 택지발에서 새로운 도시 만들려고는 택지발주구, 그 다음에 경제자유교육, 공공주택지구, 도청 신도시 이런데 경제자유, 이런데의 사업장의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이 수치 암기해야 돼요. 초과하면은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사발하는 시행자는 꼭 공동을 의무로 설치해야 된다. 200만. 이 공동구는요. 자 봐봐. 여기 봐봐. 공동구 구멍이 몇 개 있어? 오 그래. 하나 둘 보이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공동구 두 개니까 구멍이 2하고 7해. 그래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 공동구를 꼭 설치해야 되구나 이렇게 암기하시고. 근데 시험에 나왔네요. 이 면적이 1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업시행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150만이라 200만 꼭 100만도 아니다. 이 수치 좀 암기를 꼭 하도록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동구가 설치되어지면 법적으로 그 대통령으로 정함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될 수 있는 모두에 따라 모두 공동구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모두에 따라 잤나요?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두 이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수용 안 하면 몇 년 몇 천이다 또 2년 체크 2년 이하의 층에 또는 2천만을 범죄한다. 아까 2하고 친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공동구가 설치되면 대통령을 정하도록 공동구에 수용될 수는 모두 공동구 수용을 해라 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위임을 받아가지고 야 6개는 꼭 수용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6개 아까 말씀드렸어. 자 약자로 보셔봐. 통 그 다음에 전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보셔 보계셔요. 그 다음에 바로 수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그 쓰레기 열수송관 이 여섯 가지는 꼭 수용해야 되고 두 개 관은 공동구 협의의 힘을 얻어서 수용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해 이제. 어떠한 관은 폭파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 협의의 힘을 얻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뭐? 그래. 가스가 나고 하수 이게 두 번 나왔어요. 그것만 가지고. 포인트 공동구 협의의 힘을 거쳐 그 말 중에 공동구 협의의 힘을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그래 공동구 협의의 심의 그 말했다 수용 그 말 나오면 두 가지가 떠나야 돼요. 가스가 나고 하수관 꼭 암기하시고 이 공동구 사업을 했던 사업 신경은 설치공사 관리되면 지체 없이 참여 의장자에게 개별적 통지 체크 한전 수도 사업소 통신사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근데 시험에서는 일간 시험을 했다 일회성 공개했다 이렇게 나와서 틀리고 이 공동구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 수용함으로써 이 전선을 설치해 놓았던 한전 전부 때 도로가에서 다 뽑아냅니다. 전선 다 제거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도로를 파헤치는 경우가 있는데
깨끗이 다시 원상 회복시켜서 원점으로 돌려놔야 되지 파헤쳐놓고만 말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거 써졌죠.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공동구 설치할 때 비용이 어마어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비용은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하고 그리고 공동구 점유예정자가 이 비용을 함께 부담을 합니다. 점유예정자가 함께 부담하는데 이때 점유예정자라고 해서 뭐 한전이라든가 수소사업소 뭐 등등 통신사겠죠. 이자들이 부담할 설치비용은 개별적으로 매수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바로 이 공동구 협약을 치러서 이 지규모 주변권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바 점용예정자가 설치비용을 내는 경우 바로 언제 3분의 1 내고 얼마 나머지 3분의 1 언제 내는가 이 설치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3분의 1을 미리 내야 돼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미리 3분의 1을 내고 3분의 2는 이 설치 점용공사가 바로 완료되기 전까지만 내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공동구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해서 위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데요. 관리자는 특강 특특시장 수지 국장 아니다. 시도사 그래도 드린다. 각각 6명을 암기. 이자들 이제 관리자를 하고 관리자는 안전유지관리 공동구 안전유지 및 관리계획을 몇 년마다 꼭 수립시행해야 되냐? 5년마다 이 수치 두 번 나왔습니다. 한 번은 매년, 한 번은 10년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5년마다 꼭 암기해야 돼요.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그때 포인트 잡고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된다. 이 관리자가 특강 특특시장수인데요. 그네들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하면 그만두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 집으로. 그래서 새로운 특강 특특시장수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돼서 들으면 그냥 이 관리하지 말고 이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를 수립해서 시행해라 이겁니다. 5년마다. 그 다음에 자, 이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몇 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그 정밀 안전진단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하든가 1년에 1회 이상 그때 한번 포인트죠.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5번 이 공동구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은 지금 이걸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내야 돼요. 내는 그 비율은 점용하고 있는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계산해서 부과합니다. 여기서 뭐 광역시장이겠죠. 그래 점용하고 있는 면적을 고려해서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비용을 내게 하는데 내는 그 시기는 연 2회 분할 납부합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내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오, 2번 이 공동구 설치비용을 애당초 내지 않았던 자가 또 설치비용을 뭐 2억을 내려고 됐는데 뭐 아직 1억밖에 안 내고 미납한 자가 이 공동구를 가서 점용해서 사용하려고 그래. 점용하고 사용하려고. 그때는 관리자한테 가서 점용허가 사용허가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점용 사용하면 무단 점용, 무단 사용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어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아까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될 때는 모두 공동구에 수용을 해라 라고 집어넣으라 그랬죠. 안 넣다 그러면 약간 2년 2천 그거하고 이거 헷갈려서 안 돼요. 이것은 1천만 원 과태료 그리고 점용허가 사용허가 받고 사용하더라도 돈 내야 됩니다. 점용료 사용이 된다. 여기까지를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 제8절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 나오죠. 자, 이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에 따라 진행을 하느냐? 국토개법. 그 내용은 지금 국토개법이라고 써놔요.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국토개법. 국토계획법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래 우리는 지금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의 시행 자체는 무슨 법에 나오는가? 국토계획법에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사업의 시행 절차가 밑에 나오죠. 1.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 절차 한번 표를 보시죠. 자 이렇게 도시군계획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딱 결정고시 있어요.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이렇게 부지로 묶어놨습니다. 공원 만들 땅, 광장 만들 땅, 도로 만들 땅으로 딱 결정고시 했어. 그리고 나서 하는 일 뭐냐?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체크 몇 년이에요?
그래. 이렇게 결정구시하고 나서 여러분 땅이 만약 지금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부로 지금 편입됐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들 대부분 아직 개발되지 않는 뭐 전이다, 답이다, 임야, 잡종지 이런 것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때로는 이 안에 지목이 대인 토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갑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 살고 있을 수 있고, 비가 바로 이 건물 가지고 있었는데 철거하고 그냥 나대 일어나놓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다가 공업 만들 땅에다라고 도시 군가로 딱 결정고시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바로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용의 제한을 받습니다. 바로 개발행인 건축물의 건축과 공량 수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땅이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태에서 딱 결정고시해 놓으면 각각 부자 안에 있는 편입된 땅진들은 내 땅에서 언제 사업을 집행할까? 그리고 집행을 하게 되는 이 행정청에서도 즉각적으로 집행하려면 엄청난 보상 플러스 사업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동시에 준비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사업을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취지에서 수립을 하게 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인데요. 이 집행계획은 무슨 사업을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해 나가고자 수립하는가? 도시 군계획 시설사. 자, 지금 우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뜻은 아셔야 돼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무엇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량 사업입니까? 1. 기반시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 다시 한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무엇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량 사업이냐? 1. 기반시설. 2.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2. 도시공개시설, 땡. 도시공개시설 한장 넘어 나와 있어요. 한장 넘으면 자기 주관대로 해야 되지. 한 사람이면 쭉 따라가 보면 안 되죠. 자, 50페이지 보면 2번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박스 안에 있잖아요. 뜻, 1, 점 따다당 3개 꼭 봐두셔야 돼. 알겠죠? 거기 보면 도시공개시설 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 사업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그말 중에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 뭐냐 밑에 또 써놨어. 야,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아까 했어요. 알겠죠? 여기 봐봐요. 이렇게 기반시설 중 여기다 공업 만들겠다라고 딱이 절차 걸쳐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했어. 그러면 이제 이건 기반시설만 쓰지 않고 도시군계획시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기반시설 광장 만들겠다라고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딱 결정했어.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이다 그래 이제 기반시설만 쓰지 않고 그러면 이것들 지금 도시군가로 다 결정났으니까 바로 이것들은 도시군계획시설이죠. 도시군계획시설 그 땅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설이 뭐 광장일 수도 있고 공원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량 사업을 한다고요? 도시 군계 시설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집행할 때 바로 막무가내로 막 집행하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일단 각각 지자체에 있다가 이렇게 일단 결정을 해놓고야 공원 만들 땅이야, 광장 만들 땅이야, 도로 만들 땅이야라고 행정청에서 구성력 있는 도시군으로 딱 결정을 해놓으면 어때요? 이 안에 있는 땅에서는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딱 막아놓고 다음에 예산이 된 대로 보상실에 소유권 넘겨받아서 그리고 사업 지원 준비해서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광장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사업을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단계를 거쳐가지고 집행하는 계획을 만드는데요. 이걸 단계별 집행계라 하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늦어도 몇 년에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거기 흐름표 보고 있나요? 49페이지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한다. 그다 줄 거예요. 절차표에서 보고 있어요. 2년 위에다가 써봐. 지금 2년 이렇게 나왔는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2년 이내 이것다 외라고 쓰고 외라고 딱 써놓고 위에다 원칙은 3개월 이내 이렇게 써놔요. 3개월. 원칙은 몇 개월에 이걸 수입해야 되냐? 3개월 이내.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년에 수입해야 된다? 2년 이렇게. 그걸 여기다 이렇게 써놨으면 25페이지 이렇게 써놔. 그 위에다. 그래서 여기 볼 때 꼭 25페이지를 보셔. 같이 25페이지 얼른 보고 옵시다. 25페이지 보면 25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그것다 비교 정리해놨는데요. 자, 그거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시군계획 시설정 고시해놓고 수립하는 절차가 있어요. 먼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걸치고 지방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립합니다. 이때 수입할 때는 이내 뒤에 수입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에 이 시설에 관한 도시군계획을 입안했던 입안권자가 8명 있었는데 이내 뒤 곧 수입권자입니다. 알겠죠? 근데 수립권자 중 여기 보셔봐. 이 시설권에 대한 계획을 입안했던 자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다. 그러면 지네 뒤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해서 지네들이 공고해요. 수립할 때는 아까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치고 지방의 의견 걸쳐서 의견 청취해서 수립해서 공고해요. 이네들이. 근데요, 여기 봐봐. 이 결정했던 이 건이 국장이 입안했던 것이다. 그러면 국장이 각각 지자체마다 입안해서 결정했을 건데 그런 것들은 국장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각각 지자체장한테 송부하면 지자체장이 받아서 공고합니다. 공고. 도의사도 자기 시군에 있는 땅을 대상으로 이걸 수립해서 송부해주면 이 시장구서가 받아서 공고해요. 그래서 공고는 이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특강특특 시장구서만 공고하고 바로 국장과 도의사는 공고하지 않습니다. 수립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원칙은 몇 개월 내에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개월. 이 수치가 올해는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개정됐거든요. 원래 다 2년에 수립해라 그랬는데 바로 날짜를 대폭 앞당겼어요. 한시라도 빨리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알려줘라 이런 취지에서 3개월로 앞당겼으니까 3개월을 꼭 암기하고 3개월 앞에 결정고시를 딱 내모쳐. 결정고시란 말 중에 결정고시를 아까 설명했는데 여기 봐. 이렇게 도시군가로서 결정고시를 있고 결정고시를 있고 효력 발생했었단 말이에요. 지역농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2년 3개월이 아니에요. 발생한 날이 아니고 결정고시이다. 이게 중요해요. 결정고시로부터 그따 줄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 효력 발생한 날부터 써서 X. 두 번이나 거기서 장난쳤습니다. 효력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입한다. 외주로 2년에 수입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거 취하고 이제 수립을 하고 자 할 때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봐죠. 1단계 집행계획하고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합니다. 이때 1단계 집행계획은 이와 같이 결정을 해놓고 몇 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수립하나요? 그렇죠. 3년에 시행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과 그에 따른 보상계획 재원 조달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것이고 2단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3년 후에 저렇게 결정고시해놓고 3년 후에 시행할 그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보상계획하고 재원 조달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특강 특특시장수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지하지 부지에 있는 거. 그래서 특강 특특시장소는 매년 2단계 집행을 검토해가지고 3년 후에 하기로 되는 사업이지만 3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1단계로 포함을 해도 됩니다. 앞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만약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졌다 그러면 저 부지가 결정을 시내고 나서 3개월 또 예외적으로 2년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졌는데 1단계 집행계획 포함된 부지라면 3년의 사업이 시행될 것이고 2단계 집행계획으로 포함되어서 수립 공고됐다면 3년의 그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때 3년 후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이 지나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걸 장기 미집행이라 합니다.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개, 시설 부지권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 경우수가 우리 법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떠요.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걸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이라고 하고 그 부지 안에 있는, 저 부지 안에 있는 그 부지 중, 부지, 도시 군객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 네 땅 법에 규정된 지역에 사달라고 청구해봐라 라는 매수 청구가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만 이걸 인정하느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만. 알겠죠? 그걸 매수 청구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요약집 미리 보고 오겠는데요. 여기에다 하나 써놓고 60페이지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시설 부지 매수 청구 나와있죠. 거기다 줄 것이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일 루트에 313페이지 그렇게 써놓으세요. 313페이지 그리고 14페이지 313 그리고 314페이지 그걸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그걸 체크하고 거기서 꼭 한 문제 별도로 나오니까 그걸 체크하고 다시 오죠. 이미 공부가 남은 데 됐으니까 속도 내서 좀 나가겠습니다. 이때 거기서 이제 보면은 매수 청구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을 때만 매수 청구가 가느냐? 10년. 이 수치 꼭 암기. 이 자체가 한 문제감이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중 무슨 토지만 매수 청구가 가능하냐?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해서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고. 그리고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다, 정착물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알겠죠? 근데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다면 그것은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 10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이긴 하나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식인가를 받아간 부지면 사업에 따른 실식인가가 떨어지면 그 시행자에게는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이 부여돼서 곧 보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식인가가 이루어진 부지일 때는 또 그에 준한 절차가 이루어진 부지일 때는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써놨으니까, 별표 써가지고 놔놨으니까 읽어두셔야 돼요. 있어 없어요? 10년 이상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근데 실시인가를 받아간 부지다. 그 말 찾아봐요. 그때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표 써놨을 건데요. 없나요? 제일로 아까 첫머리에. 있어 없어요? 그걸 써놨는데 다만 단이란 말 있잖아요. 1번에 단 도시군객시설의 사업에 대한 실시인가 또는 그에 상당한 절차가 행해진 경우는 10년에 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뭐가 이루어졌다면 매충할 수 없다고? 오, 그래. 그게 키포인트. 뭐라고요? 실시인가? 그래, 그래. 실시인가? 실시인가 떨어지면요.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된 상태, 수용권. 수용권이, 강제 수용권이 이미 시행자에 부여되어가지고 바로 보상 절차, 고트라는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굳이 매수하지 말라.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셔서 이때 매수 청구, 이자가 매수 청구를 하는데
누구한테 매수하느냐? 매수무자한테 하죠. 매수의무자는 누구누구 있습니까? 원칙은 저 지역을 관하고 있는 그 부지를 관하고 있는 특강특특시장수. 특강특특시장수에 한정됩니까? 외해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에 원칙은 특시장 군수에게 매충을 합니다. 그 부지를 관하고 있는 지자체한테. 그런데 외해적으로 저 시설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시행자가 있어요. 시행자한테 동그라미 쳐봐. 밑에다 여러분 말씀도 예를 들면 한국토지동사 이렇게 써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이미 결정 나 있어. 그런데 이 친구가 시행자로 이미 확정돼 있는데 10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이자한테 매수하지 특강특특시장한테 매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밑에 또 설치 관리 문제가 이미 결정 나 있었다면 그 문제한테 해라. 설치 관리 의무자가 서류다면 누구한테 매수하냐? 설치 의무자에게 해라. 이네들을 외적 매수 의무자라고 그래. 여기 이제 봐봐요. 거기는 안 써졌지만 이걸 이해하셔. 여기 봐봐요. 여기 대정광시에 있는 땅에 가지고 제 친구가 매수했어. 대정광시한테. 그러면 대정광시장은 매수 의무자로서 꼭 매수하고 들면 사야 할 의무는 없고 예산이 안 받치면 안 사도 돼요. 그러나 매수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야 돼요.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산다, 못 산다. 매수하겠다, 못 사겠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알려주는데 이때 알려주세요. 여기 보세요. 이 특광특특시장수가 매수무자 했다면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는 매수 청구했던 토지소유자에게만 알려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요. 아까 한국토지동사라든가 이런 특광특특시장수가 아닌 자가 매수무자 했다? 근데 매수 청구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얘네들은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 토지소유자에게만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얘네들한테 당연히 알려줍니다. 산다, 안 산다. 그런데 그 부지가 특별시면 특별시장, 광역시면 광역시장, 그리고 아무튼 각각 지자체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돼. 알겠죠? 이것도 정확히 알아주세요. 자, 이때 매수무자는 사회 법정은 없지만 몇 개월 이내 이와같이 매수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냐? 6개월 이내 매수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아주 중요해, 수치. 알죠? 있어, 없어요? 있어. 수치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런 것은 뭐 연구 대상도 아니에요. 무조건 내버려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6개월 어떻게 알겠어? 외워야지. 6개월 이내 매수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때 매수하겠다라고 통보할 수도 있고 아니하겠다라고 통보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봐봐. 이때 만약 매수하기로 통보했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될까요? 2년에 매수해야 됩니다. 이 수치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2년에. 자, 근데 만약 매수하지 않기로 통보를 했을 때 여기 봐봐요. 야, 못 사겠다라고 이렇게 갈표쳐가지고 이 친구한테 보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그동안 자기 땅, 지목이 대인 토지요, 건축물을 팍팍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건축물 건축가가 공장을 설치하를 못 받는 그런 땅이 되었었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규제가 어마어마 셌는데 이제 10년 6개월 정도 돼서 못 사겠다라고 통보받으면 관할 특강 특특 시장소한테 가서 개발인 허가 신청해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바로 네 가지를 건축할 수 있어요.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고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게 한 장 넘어 나오는데 미리 보셔봐. 한 장 넘어서 허가 찾고 꼭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받아가지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건축물은 몇 층에만 되냐? 몇 층에만 될까? 3층이야. 4층 이상은 절대 안 된다. 한 장 넘어가 있다고. 한 장 넘어감이 있으니까 가서 눈을 찍어버리라고요. 3층 이하인 단독주택. 그러나 다세택이니 뭐 다가구니 다중이니 이런 거 안 돼요. 아파트 안 돼요. 단독대만 된다. 꼭 아세요.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제1종 근생 된다. 2종 근생 되는데 네 가지 안 된다. 단, 다, 노, 다 안 된다. 이것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요. 다음에 이것은 이제 허가 받아서 허가란 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고하면 틀리겠어. 찾나요? 자, 딱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 매수를 하게 될 때 매수 가격하고 매수 절차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매수 가격하고 매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법들 하지만 없으면 무슨 법들 하는가? 공시법.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시험에서는 매수 가격은 공시가를 규정한다. 그럼 틀려. 공시가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노치 등의 보상 법률을 준용해서 제한한다. 찾았나요? 매수가 몇 번에 있나요? 8번에 있다니까. 빨리 찾아가 눈을 찍어서 체크하십시오. 자,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주냐는가? 공치법 꼭 아시고. 자, 매수 가격 결정 났다 하면 바로 2년에 매수를 하면 되는 건데, 이때 2년이 지날 때까지 또 안 살 수도 있어. 예산이 없어가. 그러면 매수 제한당해서 똑같이 바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주고 네 가지 할 수 있다.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매수 시 여기 봐봐요. 이 특광 특득 시장수인 지자체를 뺀 나머지 이네들은 매수 대금을 취급할 때 꼭 현금을 안 줘야 된다 이거 아시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매수자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일 때 한해서는 현금으로 대금을 줄 수 있고 매수 대금을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다. 이것을 도시군객시설채권이라는데 도시군객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는 자는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거 꼭 아시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뭐 한국토용사 이네들 지자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자들은 절대 채권 발행해서 처리 못한다. 현금으로 줘야 된다. 이거 꼭 이해하시고. 이때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는 경우는 토지소자가 원하면 원한 만큼 채권을 지자체에서 발행해서 줘도 되지만 원하지 않더라도 그 땅이 부재 부동산 소재토라든가 보고 계신가요? 비업무용토로서 중에 비업무용토로서 매수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3천만을 초과하면 그때 전부를 채권으로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초과분만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다. 오 좋아. 찾았나요? 몇 번인가요? 몇 번이에요? 7번. 7번 봐보세요. 7번. 예. 313페이지. 4. 예. 제일 밑에. 있어 없어요? 꼭 봐두세요. 엄청 중요해요.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분에 한해서만 강제로 직권으로 이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해서 제보도 할 말 없다. 이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에 보면서 조례를 정한다? 10년 이내 보면서 조례를 정한다. 이율은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금리 평균 이상 동남이 이상을 고려해서 조례를 정한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채권을 준용한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고.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결정을 해놓고 몇 년 지나까지 사와지면 실효돼서 없어질까? 20년 거기 있을까 하나? 몇 번에 있나요? 20년, 20년 다음날 5번, 6번. 그래 20년, 20년 다음날 효력상실. 거기다 포인트 잡으세요. 6번. 자 거기까지 깨뜨리게 하셔야 돼요. 이제 했던 내용에서 꼭 한 번 나옵니다. 다시 어디로 가시냐? 그거 체크했다면 다시 원점 넘어오셔서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 자,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10년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 장기 집행 부지가 있다. 그때 두 번째, 이 부지를, 저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특강 특득 시장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특시군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결정 오셔놨단 말이에요. 공원 만들겠다, 뭐 광장 만들겠다, 도로 설치하겠다라고 결정 오셔놨어. 각각 지자체대 이렇게. 이렇게. 이때 결정 오셔놓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몇 년 동안 지날 때 사업하지 않았다? 10년 이렇게. 이때 봐봐. 각각 지자체대 결정 오셔할 때 아까 서울대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이해를 잘 해두셔야 여기 봐보세요. 여기를 먼저 아까 서두를 잘 이해해 두셔야 연결지 이해가 있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 이 서울 특별시 있는 땅에 있다 이렇게 도시 군객시설이다라고 결정을 할 때는 두 명만 할 수 있어. 특별시장이 입안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도 입안해서 결정을 할 수 있어. 이해 돼요?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관리 정괄 총괄대장이니까 국토 어느 곳이 됐든 필요하면 지는 다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이 결정을 시작한 곳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계획과에서 국가계획과에서 지금 사발라고 한 것들 알겠죠? 그래서 각각 지자체 내에는 누가 결정해서 고시한 곳도 있다고? 국장이 결정 고시한 곳도 있다. 근데 예산이 없어서 국가 예산이 없어서 10년 동안 방치해서 사업이 안 된 것도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특광, 특까지는 여기까지까지는 이 자들이
결정고시 했어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동차가 결정고시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10년 동안 방청에서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팔도 돼 있는 시와 군, 여기 계룡시다, 옥천군이다 그러면 옥천군수 아까 계룡시장 지네들 지역에서 이거 하겠다라고 이방까지는 지네들 했어요. 근데 결정시 권한이 없어. 아까 누구한테 결정시 한다고 그랬어? 도의사에? 도의사가 받아서 협의에 힘을 걸쳐서 딱 결정고시 해놨어요. 알겠죠? 그래, 여기는 시장수가 결정고시 했다. 도의사가 결정고시 해놨다. 도의사가 결정고시 해놨다. 이해돼요? 이걸 딱 알고 계셔야 돼. 자, 이렇게 이제 오겠어. 이렇게 이제 각각 지자체에 이렇게 결정고시 해놓는데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랬을 때 지네들 지역에 각각 이런 것들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있는 거. 그러면 특광, 특득, 시장수, 이 장들은 지네들 지역에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런 부지에 대하여 현황을 잘 알고 있어, 현황. 뭘 알고 있다고? 현황. 그 현황을 싹 조사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집행계획을 첨부해서, 집행계획, 이걸 첨부해서 바로 이 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에게 현황 보고를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 지방의회에게. 어디다 보고를 올린다고요? 지방의회. 지방의회 뜻은 알죠? 여기다 현황 보고를 해, 이렇게. 보고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 보고할 때 매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매년. 저기 1번에 끝을 봐봐. 매년이란 말 찾아와, 1번 끝을. 매년 찾았나요? 지방의회가, 자, 회의를 열어,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바로 정기회를 정례회라고 그래. 그때그때 필요하면 회의 열 수 있어. 임시회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때 현황 보고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년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 봐봐. 현황 보고 올릴 때게 여기 대전광역시장 누구한테 올릴까? 여기 대전광역시 시청에 대전광역시 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 지금 대전광역시에 결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된 것은 대전광역시장 결정 고시한 것도 있지만 국장이 결정 고시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이 결정 고시한 것들이 여기 지자체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국가에서 라살렬이니까 그것은 현황 보고 대상을 뺀다 이거 하셔. 알겠죠?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셔. 이해되죠? 그러면 아까 여기 계룡시장 옥천군수는 시의회 군에 있다 보고입니다. 이제 보고 들어갔어. 보고 들어가면 지방의회에서는 야, 그 부지 안에 있는 땅 주인들 지금 재산세 막대한 권한 행사에 전을 바꾼데 사박이 싫으면 빨리 풀어줘라라고 해제할 것을 말할 수 있어. 권고할 수 있어. 해제해줘라라고 뭐 한다고? 권고. 그 찾아봐. 해제 권고요? 명예예요? 명령하면 틀려. 권고 찾았나요? 명이란 말 시험으로 한번 나왔는데 그러면 틀리고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해제 권고할 때 서면으로 보내는 겁니다. 서면 권고한다고 그러는데 이 해제 권고 서면은 이렇게 현황 보고 접수가 있었다면 그날부터 몇 개월 내, 며칠 내에 보는가요? 90일. 권고할 때게요. 권자가 구자가 쳐보이잖아요. 그래서 90일이다. 이렇게 한 게. 90일이다. 그래, 해제 권고 서면은 90일 내에 지자체한테 보낸다. 암기. 이제 지자체가 받아서 그러면 여기에 구속당하지 않아. 권고는 그냥 좀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있는 부지지만 꼭 해야겠다. 그러면 그건 해제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는 것들은 몇 년에 해제 결정을 해서 끝내버리면 되냐? 1년 내에 해제 결정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몇 년? 1년. 그럼 이제 여기서 해제 권고 서면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거 뭐 해제 못하겠다. 그래, 이것은 해제해주겠다. 그랬던 것은 이것은 1년에 해제 결정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이때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은 해제 안 해도 돼. 그러면 이것은요, 왜 못하는가라고 소명해야 돼. 소명 자료를 올려라. 이렇게 하고서. 왜 못 푸냐? 소명해라. 그것은 6개월에 해라. 이렇게 하고. 소명은 몇 개월에 해놓는다고요? 6개월.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다시 보고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2년마다 다시 지방에 있다 보고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2년마다.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키포인트. 밑줄 친 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 여기 봐봐. 옥천시장, 옥천군수가 또 계룡시장이 지방회부터 해제권고 서명을 받았어. 근데 지네들이 결정고시한 것도 아니거든 지금. 충남 도의사가 결정고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의사님한테 좀 풀어주세요라고 해제해 줄 것을 신청을 해야 돼.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그래. 근데 시험에서 국토교통부한테 신청해라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국장한테 갈 일이 아니고 도의사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찾았나요? 이때 도의사는 해제 신청을 받고 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몇 년에 해제 결정해 준다? 1년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주요한 것은 국장한테 해제를 신청한다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 그럼 틀리고 또 한 번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가지가 주의할 점이에요. 해제 결정 못해 시장 군수는 도의사가 결정을 해가지고 풀 때도 해제도 도의사만 할 수 있으니까 도의사한테 해제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걸 꼭 알아주세요. 그러면 이 파트 끝.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제 신청이 나옵니다. 해제 신청을 또 보세요. 작년 제장에 그게 신설됐는데, 이때 해제 신청 이런 겁니다. 저렇게 도시 군객 시설비로 묶어놨어. 근데 10년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아까 몇십 년 지나면 실효돼 버린다고 해서 아까 사업하지 않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하면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결정은 실효돼서 풀린다고 그랬죠? 실효돼서 풀려. 지금 대한민국에 곧 있으면 이게 이렇게 결정을 시켜가지고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야, 20년 지나면 없던 걸로 해버리자. 사업하지 않고. 그런 규정이 2000 몇 년도에 도입됐어,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인가? 그때. 그래서 2002년도에 이 규정이 생겼거든. 그 이전에 없었어, 이런 규정이. 묶어놓고 말았어. 묶어놓고 말았어. 매수한 것도 없었어, 옛날에는. 그냥 묶어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2002년도인가 미안하지만 20년 지날까지 사업하지 않고 그러면 20년이 된 날 다음 날 자동차로 시도해서 풀리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22년이 되면 풀릴 장소 수두룩해버려 전국에. 알겠나요? 몇십 년 되면 2022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은 2019년도 내년 2000년도 2년 후면 몽땅 전국으로 막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풀리면 어쩌겠어요. 이제 예산이 없어 풀리긴 한데 꼭 공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만들도록 미리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땅 주인이 안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사부 시행자 나와서 실식인가를 받아놓으면 끝이야. 뭘 받아놓으면 끝이다고? 실식인가 받으면 아까 뭐가 발동된다고 그랬어? 수용권. 수용권까지 딱 확정해놔야 이 땅 주인들이 다른 데다 빼돌릴 수 없어요. 이해돼요? 알겠죠? 때를 못 써. 때를 못 써. 수용 발동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풀리기 전에.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몰라도 돼, 지금은. 아무튼 몇십 년 지날까 사안 실효돼 버린다고? 20년. 20년이 되기 전에 그거 공원 조성사업하고 싶으면 뭔만 맞춰놓으면 그래도 수용권 발동되니까 그 땅 주인데 때를 못 쓴다고? 실식인가를 받아놓으면 수용권 발동되니까 보상 처리해서 땅 그 넘겨받아가지고 공원 조성사업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이제 자 해제 신청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저렇게 결정을 해놓고 10년 지나까지 사업도 하지 않고 실효시까지 20년 되면 실효된다는 했는데 실효시까지 아무런 집행계획도 안 만들어졌어 보니까 뭣도 안 만들어졌다고? 집행계획 언제 사업을 집행했다라는 집행계획도 없어. 그런 부지일 때에는 그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저 이렇게 부지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그러면 내 땅에 지금 이렇게 묶어놓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것 좀 빨리 해제 좀 해주세요라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 누가 이제 직접 나설 수 있다고? 토지 소유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로 한정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자들이 해제 신청할 때 1단계로 누구한테 해제 신청할 수 있냐? 여기요. 이방권자에게. 누구한테요? 이방권자. 1차적으로. 거기 있어요. 이방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거기 체크. 이때 이방권자가 해제를 위한 신청을 받았다. 이반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몇 개월 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냐? 3개월. 몇 개월이요? 3개월. 찾았나요? 만약 3개월 이내 오케이. 해제를 위한 이반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한 장 넘어와 봐. 몇 개월 이내 그 이행 조치에 들어가냐? 동그라미 4번에 1번에 셋째 줄. 6개월 내 이행을 해야 돼. 이행. 몇 개월 내 이행한다고요? 6개월 이내 이행. 그것도 찾아. 이행. 6개월 이내. 다시 앞으로 가봐요. 연결돼야 되거든. 근데 이방권자가요. 노해서 미안하지만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해보면 여기 보세요.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자한테 거절당하면 누구한테 이제 해제를 해달라고 신청하느냐? 결정권자한테. 누구한테? 결정권자한테 2차적으로 신청을 해보는 겁니다.
자, 회의 전량 결정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 그러면 결정권자께서 다시 답변을 줘. 몇 개월 후에 오케이 노를 주는가? 2개월. 응답 줘야 된다. 체크. 몇 개월이요? 2개월. 2개월. 이때 만약 오케이 했다면 역시 이 친구도 몇 개월 이내에 이행 조치해야 되냐? 넘어가면 똑같아. 6개월. 몇 개월? 6개월. 그 정도만 보셔. 일단 6개월. 뭐 예의도 있지만 일단 그 정도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가봐요. 또 만약 결정권자가 노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마지막에 이제 심사 신청해? 국장. 그래. 흐름을 잘 받으셔. 국토교통부장한테 마지막에 좀 해제를 위한 심사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죠. 동그란 3번.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이렇게 받았어. 국토교통부장이 받았다면은 국토교통부장은 누구한테, 야, 사박 2일은 풀어줘라 라고 해제할 것을 공고할 수 있어. 누구한테요? 결정권자에게. 동그라미 3번에 7번째 줄. 해제 심사 신청받은 국토교통부장은 그 시설에 대한 도시 군가를 결정권자에게 결정의 해제를 공고할 수 있다. 해제 공고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 결정을 해제한다. 이렇게 흐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작년에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토지 소유자는, 예, 10년 시절까지 도시 군계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시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그런 부진의 토지 소유자는 이방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이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있다 그랬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리죠. 우리 법에서는 있다냐 없다냐,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없다면 틀린 것이고, 할 수 있다 그래야 하는데 하여한다 그러면 틀리고, 하여한다 그래야 하는데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뭘 보냐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는 2단계 집행계획에다 집어넣어 놓고 3년에 하겠다 했는데 10년 지나가지 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의 문제를 세 가지 경우수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세계 매춘구 인자한다. 매춘처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10년 지나가지 사업하자면 매춘구 하고, 매수자가 들어가면 6개월 내에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매수자로 통보했다면 2년 내에 매수를 하게 된다. 매수할 때 지자체가 매수할 때는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데 도시군계시설 채권은 상황관계는 10년을 보면서 조례차 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고시 하고 나서 몇십 년 지나서 사업을 하자면 실효되는가? 20년이다. 20년이 됐나? 다음들에 바로 실효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10년 지나서 사업하지 않고 있는 부진의 그런 지자체장들은 그 현황 보고를 지방에 다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에게 현황 보고 들어가면 지방에서는 해제를 공고하게 되고, 권고 서면 들어오면 그 자들은 바로 자기들이 결정했던 것들은 특강, 특특, 네 명은 스스로 1년에 해제 결정하지만 시장 군수는 해제 공고 받고 나서 도의사한테 해제를 신청을 하지 국장한테 하는 거 아니다. 도의사가 그 신청 받고 나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1년에 해제 결정을 한다. 이런 거 했고, 그리고 이 도시 군계 시설 결정 공고 고시가 있고 나서 10년씩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그에 따른 실효시까지 집행계획 없는 도시 군계 시설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바로 그 토지 안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 군계 시설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이방권자, 2차적으로는 결정권자, 3차적으로는 결정권자가 아닌 국자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했다가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1단계 집행계획이 들었다면 3년에 사업을 할 건데 그 사업의 시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쫙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